가보자. 자, 둘 가보자. 가보자. 아이고. 너무 오래 참지 마. 응. 알았지? 응. 너무 오래 참지 응. 말래. 탈출 마술 같네 이거. 얍, 얍, 얍. 따이, 따이, 따이. 얍. 어머, 저렇게 쉽게 열려요? 아, 쉽게 열리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네, 엄청 가볍네요. 얍. 괜찮아? 응. 어머. 한석 씨. 나 여기 너무 무서우니까 잘해야 돼. 마리암 씨 입장에서는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체력은 곧 정신력이니까요. 절대 절대 지치지 않겠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물 좀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계속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아왔어요, 저희는. 이번에도 옷 하나씩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다들 비장해요, 지금. 이제 2억 9천? 욕심 생겼거든요. 죽을 때까지 달려서 아련이랑 같이 캠프로 돌아가겠습니다. 민기! 어. 어머. 와. 철창 뽀뽀네요. 철창 뽀뽀. 아니. 지금부터 데스매치. 긴장하지 마. 사랑의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버티는 한 팀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속도는 똑같아요. 자, 수주에 물 찹니다. 지금부터는 안 달려도 될 텐데. 너무 많이 불안했나 보다. 아련 씨가 있으니까. 누워있으니까. 오,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손잡이 뺐어. 손잡이 뺐어, 바로. 오, 한석 씨도 빨라요, 지금. 와, 민기 씨도 엄청 빠르네요. 초반부터 민기가 엄청 조급한 느낌? 뭔가 엄청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해요. 어머, 센스 있어. 역시. 물 퍼내기 쉬우라고 저렇게 자리를 옮겨준 거야.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 내가 빨리 뛰면 아련이가 숨 안 참아도 되겠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세 커플 다 참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코는 아직 안 잠기고 있으니까.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아, 지금 와. 벌써 숨소리 봐요. 네. 숨차기 시작했어요. 타이어 때 너무 체력을 많이 써서 목에서 피맛이 올라오는데 어떻게든 끌어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
한층 거칠어졌어 어. 지금. 끝까지 해보려고.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오 이렇게. 아, 그 리듬을 계속 타서. 귀 잠겼다. 시작한다. 어 어떻게? 어머 어떡해. 여자분들 몸이 이제 귀가 잠겼어요. 귀가. 아 마리암 씨가 이제 조금씩 무서울 수 있어요 지금. 와 남자들 근데 체력이 와 안 지친다. 이제 힘들어질 때가 됐거든요. 10분 넘게 뛰면은. 야 이제 웬만해서 10분 넘게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석 씨도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한석 씨가 이 체력 안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오, 민기, 오, 민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민기. 민기 초반에 너무 달렸어, 지금. 맞아. 초반에 너무 전력 질주해가지고. 마음이 급했었나 봐요. 처음부터 너무 달린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숨이 지금 턱 끝까지 온 게 느껴진다, 민기 씨 호흡에서. 민기가 초반에 너무 달려서 그런지 숨을 막 몰아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 저러면 빨리 지칠 텐데. 여보 힘내, 나 괜찮나? 그래. 어머. 좋아 좋아. 숨을 천천히 쉬시오, 왕자. 할 수 있어. 숨 천천히 쉬고. 천천히. 그래 이게 워워 해줘야 돼. 여자친구 한마디에 또 뛴다. 힘나지.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 힘들어, 똥 싼 것 같아. 선생님, 동굴 나갈 때는. 서로 좀 보지 말죠. 아, 역시나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야, 지금. 너 어떡하냐? 어, 체력이 버텨줄까요? 아, 페이스 유지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해줘, 서! 아, 또 밝게. 회성 광원 진짜 어떡해. 민기한테는 씩씩한 척 했지만 사실 겁이 좀 많이 났죠. 어머 진짜 드라마야. 민기가 좀 덜 부담스럽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좀 더 잘 버텨봐야겠다. 하다가 아련이 민기 쪽을 봤는데 아련이가 얼굴이 이렇게 좀 작잖아요. 얼굴 작고 이렇게 그래서 턱이랑 코랑 입이 이렇게 밖으로 철창 밖으로 싹 잘 나오더라고요. 꽤 오래 버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혜선이를 봤는데 혜선이는 턱폭이 좀 넓어가지고 철창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할지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런. 다른 곳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저 와중에 다른 커플들이 하는 것까지 보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 계속 올라온다, 수위가.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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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 침착하자. 얼굴까지 거의 다 잠길 것 같아요. 45분. 에?
미션 시작 45분이 지났어요. 45분 동안 계속 뛰고 한 명 계속 찾는 거야? 네. 야, 지금 마리암 씨는? 마리암 씨! 마리암 씨 지금 거의 물에 잠겼어요. 하고 입 빼고 거의 다 잠겼어요. 막 물에 여기까지 있을 때 그냥 요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도 쉬진 않았어요. 확실히 한석 씨가 많이 느려졌어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물 뜰 때 숨 참어. 오빠가 못하면 내가 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옥시젠 없을 때까지 참고 한번 해보자. 아, 마리암 씨 안 될 것 같은데. 어, 꽉 찼는데요. 물 꽉 찼어 이미. 그러다 코로 물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건들면 열려버리는. 나오는 거지. 숨 참을 일 없게 만들게 내가 진짜로. 엄청 빨리 뛰어다닐게 진짜로. 안 뛰어지더라고요. 발이 다 쓸려가지고 무찌나고. 그리고 지금 옷도 너무 무거울 거야. 마리암한테 너무 미안해요. 또 마리암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이건 우리 잘했어. 잘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미안해. 오! 내가 미안하지? 아! 오! 아. 더 오래 하고 싶었었는데. 아쉬워. 아쉽고 슬프고 끝까지 가고 싶은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고.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마리암. 데스매치 첫 번째 탈락 커플, 홍한석, 마리암 커플입니다. 아, 두 분 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탈락은 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좀 생각하면서 마리암한테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나라고 해, 그냥. 자, 이제 두 커플이 남았습니다. 오, 매민기! 빛이 달라졌어요. 오, 한 커플이 더 포기할 때까지 버티면 되니까. 오! 정신력이죠? 아! 끝까지 가야죠. 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고 아! 살아남을 거야. 오! 오! 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엄청 신경 쓰였고. 와, 형 지치질 않나? 민기가 정말 체력이 너무 좋아. 민기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근데 수인은 얼핏 봤을 때 민기 시내가 더 높아 보여요. 아련이 얼굴에 물 차는 물 얼마나 찼나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빨리 푹 가서 얼마나 찼는지 봐야겠다. 그냥 이걸로 계속 뛰었고. 하! 호! 진짜 무섭더라고요. 오, 진짜 내가 계속 빠르게 못 움직여서. 호! 물이 정말 차서 혜선이가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제가 숨을 참기 시작해서 기절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는 동안. 호! 하! 야! 이길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어, 근데 코에 물 들어가요. 코 들어갔는데? 코에 물 들어가. 안 돼!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참아지더라고요. 가라, 간다! 가라, 갈게! 몸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아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거 철장 툭 건드리면 열리는 건데. 와, 저 철창만 열면 나올 수 있는데. 끝까지 철창 안 열고. 근데 물 속에서도 그 광훈이 오빠 구경 같은 게 들렸어요. 근데 아직도 안정적인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민기는 이제 너무 지친 게 느껴지니까.
아, 나라도 버텨야지. 누굴 삐약 이기게 해줘야지. 사실 철창 되게 가벼웠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열고 나올 수 있는데도 아련이 포기 안 한 거잖아요. 위기다. 이게 호흡 한번 잘못하면 물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아련 씨도 철창을 열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배민기 박아련 커플이 최종 탈락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최선을 다했다. 진짜. 너무 잘했어요. 박아련 커플입니다. 탈락했습니다. 뭘 먹었어? 물이 들어가서. 아, 미안. 아이고, 아이고. 두 분 다 진짜, 진짜 최선을 다했어. 어떡해. 너무 잘했어요.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안 포기하고, 조금. 뭔가 조금. 열심히 좀 그 연희한테 한 번은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었던 마음. 제가 남자 하나 잘 만났다니까요. 강원 신혜선 커플이 1등을 차지하면서 정말 다 꼬웠습니다. 네, 데스매치에서 생존해냈습니다. 최강원 신혜선. 아, 보기 좋다. 최강원 씨 대단하다. 정신력으로 이기지 않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얼굴에 세트 숫자고 누웠니? 오늘까지도 이제 팀으로서 같이 힘내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했는데 또 이게 저희가 좀 저희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고생해라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강철 부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고생했어요. 우승해야 돼 진짜. 오, 진짜. 아 한석 씨가 강원 씨 꼭 우승해야 된다고. 진짜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뭔가 저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응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들도 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음껏 기뻐하지 못한다. 생존은 했지만 그래도 한 팀이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연합전을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여섯 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야! 잘했어! 타이어를 좀 더 들지 못했던 그 미안함이. 고생했어.